심상정 의원의 지역보좌관 아들 A씨가 중부대 산학협력단 인턴으로 채용된 것은 지난 2018년 5월. A씨는 근무한 지 1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보통은 인턴과 계약직 기간을 포함해 거의 2년이 다 돼야 정규직 전환 심의를 받습니다. 이처럼 1년 만에 정규직이 된 것은 중부대 산단 역사상 A씨가 처음입니다. 문제는 인사위원회 심의가 열리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A씨에 대한 정규직 전환 특혜는 2021년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돼 중부대는 기관 경고를, 산단 책임자인 단장 B씨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의 처분은 중부대의 재심의 요청이 인용돼 A씨의 특혜 관련 내용과 B씨의 징계가 삭제됐습니다. 대학은 교육부가 산단 규정을 잘못 해석해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며 따졌습니다. 대학은 인사관리 규정 7조 2항에 적힌 산단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시점 이전인 인턴 종료 시점에도 심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과 11개월의 추가 계약 이전에 한 번 더 심의하고에서 심의의 뜻이 정규직 전환 심의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중부대의 주장을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재심위원회를 통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처분 변경은 중부대에 대한 봐주기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사 규정에 모호하게 적힌 심의라는 의미를 교육부가 잘못 해석했다고 하더라도 심의를 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문제는 재심에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A씨는 인턴에서 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뀔 때와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등 두 차례 모두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채용 공고 당시부터 최저학점 기준 폐지와 지역 우대 등 A씨에 대한 맞춤형 채용이라는 점도 재심의에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 인턴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될 때 그때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후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또한 중부대가 감사 당시 내놓은 거짓 해명을 교육부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분을 삭제함으로써 자기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처분서에는 우수인재의 경우 근무 경력 1년 이전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규정은 A씨의 정규직 전환 이후에 생긴 것이라는 추가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건 맞다. 뒤에는 이제 감사자가, 당시의 감사자가 좀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억울할 수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 결론이 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중부대가 A씨와 B씨를 특별히 감사해서 제외시키려고 한 이유는 이들이 유 전 이사장의 충복이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중부대의 민원을 들어준 보좌관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직으로 있을 때 산단 직원 노조 파괴에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B씨는 유 전 이사장의 뜻에 따라 A씨를 정규직 시키는데 최우선적으로 앞장섰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중부대 진상조사위원회의 최종 결과와 유 전 이사장의 대화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산단은 그 속에 한 두 명은 내가 보낸 사람이에요. 내가 보낸 애들이라고요. 하늘 그쪽이냐도 발설하지 말아라요, 나는. 특혜 채용된 A씨로 인해 산단을 떠난 직원은 모두 6명. 이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다 오히려 직장에서 쫓겨나 지금도 부당한 처분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집을 계약했거든요. 근데 그 계약한 한 달 정도 있다가 한 달도 안 됐나? 아무튼 갑자기 저보고 충청도로 이제 내려가야 된다는 거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도 어이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불합리함을 좀 느끼고 퇴사를 한 거죠, 그때. 청년을 위한 당인데 실제로 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또 안 그래도 그런데. 그런 청년들한테 이제 미래를 또 짓밟는 행위인 것 같고 그런 것 자체가 또. 네, 그런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이게? 심상정 보좌관 아들의 특혜 채용과 교육부의 봐주기 등 불공정한 행태는 정치와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굿모닝 충청 최영규입니다. 네, 최영규 기자의 두 번째 리포트 보셨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보도했던 내용은 교육부가 중부대에 대해서 감사를 벌였는데 네. 감사 결과 중에 하나가
심상정 지역보좌관의 아들이 중부대에 특혜 채용, 정확하게는 정규직 전환될 때 규정을 네. 어기고 특혜성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라는 내용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나서 적발됐죠. 적시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취재를 해보니까 어떤 그 이후에 상황 변화가 있었던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2021년도 4월에 중부대 종합감사를 벌입니다. 이때 대대적인 감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무려 52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이제 처분서가 넉 달 뒤에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해서는 뭐 중징계, 경징계, 뭐 그 다음에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허위 개최권에 대해서는 전 이사들이 다 해임됐어요. 네.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잘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단 직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보면 이제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감사 지적사항 어떻게 됐는지. 근데 연번 8-1과 8-2인데 지적이 뭐였냐면 8-1은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3년 동안 산학협력단 직원 40명을 채용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 경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8-2 같은 경우는 보좌관 아들에서 딱 찍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정규직 관련 특혜 채용 관련해서 8-2. 그런데 넉 달 뒤, 그러니까 12월 말, 2020년 12월 말에 재심의가 받아들여가지고 이 8-2 부분이 전부 다 삭제가 됩니다.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예. 보통 이제 감사라는 건 이게 기관의 영이 쓰는 부서잖아요. 감사 부서가. 그렇죠. 그래서 감사를 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뭐 커다랗게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엄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도 있고. 네. 예, 예. 그래서 감사를 아주 신경 써서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감사에서는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처분을 받은 뒤 한 달 이내에 이거는 우리가 그 당시에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좀 감사가 너무 편파적이다라고 하면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부대가 이거를 이용해서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8-2에 그 인사위원회 규정을 잘못 해석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적시를 하면서 감사 잘못이 있다라고 이제 한 거죠. 예. 근데 감사원에서 재심의를 열었는데 재심위원회가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그 재심위원회가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외부위원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총 5명에서 9명의 재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2명 내지 3명을 외부위원을 이제 위촉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내부 교육부 직원들,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재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인용을 해준 거예요. 예. 정리를 좀 해보면요. 네. 그러니까 애초 2021년 교육부가 중부대에서 행한 종합감사에서 네. 심상정 보좌관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라는 그렇죠. 부분이 교육부 감사에서 밝혀졌고 지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중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해서 재심의 요청을 했고 네. 교육부가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부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재심의 결과 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애초에 교육부가 처음 첫 감사를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 재심의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뭐냐면 감사를 잘못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드물죠. 감사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이 서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한 감사에서 감사 결과를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감사원이라든가 여러 이제 감사 기관에 일하는 아는 분들한테 이거를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재심의는 제도는 있지만 이거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인용이 된다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해서 처분을 내릴 때 그 기관의 최고 장한테 가서 사인을 받습니다. 근데 이 처분 결과서를
인용을 하려면 똑같이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 말은 그걸 들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감사를 어떻게 했길래 너네들이 그렇죠. 이렇게 했냐. 근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그 재심을 받아들였다는 건 아주 이상한 형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2021년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네. 중부대가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중징계도 있었고 뭐 이사들이 해임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지적 그리고 비리가 적발이 되는데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인턴 직원, 비정규직 인턴 직원을 어떻게 뽑았느냐라는 문제는 중부대의 어떤 다른 비위나 비리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말단이고 지엽적인 부분인데 맞습니다. 네. 참 특이하게도 중부대가 콕 집어서 이 부분 네. 다른 이사들과 관련돼서 막 이사들이 해임되고 했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심상정 보좌관 아들 특혜 채용과 관련된 이 부분을 딱 집어서 재심의를 요청했더니 교육부가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그리고 그 재심의를 받아준 이런 초유의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사규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교육부가. 그래서 문제가 있다 했는데 교육부는 그거를 받아들였으니까 자기가 한 감사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디스한 거예요. 예. 근데 이 내용이 복잡하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그 애초에 그 감사 결과서 자체를 네. 받아서 다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감사 결과가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네.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네. 특이하게 네. 교육부가 그 내용을 지금 삭제를 한 거죠. 얼마나 정확하게 감사를 했냐면 특히 보좌관 아들 건에 대해서는 잠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그 처분 심의서 이게 그 재심의를 받으면 재심의를 인용할 경우에는 왜 인용을 했는지 그 사유로 적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근데 교육부에서는 말할 수 없답니다. 왜 재심의를 받아들였는지 얘기할 수 없다? 네. 아니 분명히 받아들였으면 사유서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해명 좀 해달라 했더니 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신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국회의원실도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겠다 하고 교육부에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최 기자님께서 교육부에 그러면 애초에 너희들이 최초 감사를 잘못했다는 거냐 인정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뭐라고 답합니까? 교육부 공무원들은. 교육부 공무원이 하는 말은 이제 보통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잘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인을 합니다. 근데 앞에 부분 저기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분명히 중부대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만 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바로 시인을 해요. 해석을 잘못한 게 없는 게 지금 최 기자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감사 처분서를 보면 마지막에 당구장 표시를 하고 그렇죠.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게 보면은 확정적인데 중부대 당시 내부 규정에 따르면 2년, 정확하게는 23개월이 지나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11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면서 그 당구장 표시가 중부대가 이게 문제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정규직 전환해놓고 나중에 꼼수로 규정을 바꾸는 행위까지 했다라고 지금 당구장 표시에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감사를 한 공무원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제가 좀 유추를 해보면 당구장 표시라면은 이거는 사실은 참조거든요. 개인이 아주 이거는 신경을 써서 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 분명히 중부대에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십시오 라고 감사 기간 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몇 번에 걸쳐서 중부대는 해명서를 들고 옵니다. 근데 그때 그 해명이 뭐였냐면 이 보좌관 아들을 11개월 만에 승진을 시킨 이유는 업적이 뛰어났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규정에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규정이 들여다보면 이게 그 정규직 전환 시점과 그리고 들이내민 그 규정이 시간차가 있어요. 어떻게 시간차가 있냐면 이 규정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정규직 전환시키고 나서 뒤에 만든 규정이에요. 그렇죠. 규정을 나중에 만들었죠. 예. 후에 만든 규정이라고 해서 그 감사하신 분이 당구장 표시를 딱 해가지고 그렇죠. 이 중부대는 이렇게 후에 만든 규정을 가지고 들이댔다라고 적시를 한 거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부대가 계속 뭔가 클레임을 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명확하게 적시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를 교육부 재심에서는 무시를 하고 심지어 제가 통화한 그 감사 담당관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그때 감사했던 직원의 개인적인 의견이 좀 강하게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네, 최 기자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규정이 있고 규정대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규정과 상관없이 일단 사람을 마구잡이로 뽑아놓고 네. 그 상황에 맞춰서 나중에 규정을 만드는 일이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져서 교육부가 이걸 정확하게 당구장 표시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우리가 그때 좀 주관적으로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왜 심상정 의원과 관련해서 사실은 교육부가 다들 아시겠지만 교육부가 각 대학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권을 갖고 있고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대학들이나 이런 데들이 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중부대라는 규모도 작고 그 중부대의 인턴이라는 비정규직 인턴 직원 하나를 어떻게 뽑았느냐를 갖고 지금 갑 중에 갑인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우리가 감사 잘못했다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이 지금 예 있는 거죠. 제가 20년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 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드렸어요. 아니 해석의 부분은 그렇게 저도 보니까 문장이 굉장히 길고 주어수로도 굉장히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해석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근데 그 보좌관 아들 특혜권에 대해서는 수많은 그 제보와 함께 증거 자료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니 채용 당시부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맞춤형 채용이었잖아요. 네. 심지어 성적 3.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규정도 사라지고 네. 그리고 고양시에서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주겠다. 이상한 규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뽑기 위해서 맞춤형을 했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더더욱 큰 문제가 되는 건 앞에서 연번 8-1에서 얘기했듯이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그거는 또 그대로 있어요. 그 보좌관 아들 인사위원회 열지 않은 거 그것도 두 번이나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턴에서 계약직으로 넘어갈 때도 열지 않았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갈 때도 열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위에서 뭐라고 했냐라고 제가 감사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은 다 그렇게 하면 앞에 얘기했던 40명이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그 부분 다 해촉시켜야 되겠네요? 이렇게 전혀 또 딴 얘기를 해요.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네.